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20개월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55mm 포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도 손을 벌리는 155mm 포탄의 주요 생산국인데요. 한국 방산의 주가가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29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유럽은 전쟁으로 인해 무기 수요가 폭발하면서 두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포탄과 무기가 부족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무기 생산보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나토 표준 155mm 포탄이 대표적인데요. 나토의 롭 바우어 군사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155mm 포탄 한 발당 가격은 약 $2,100였지만 현재 이 포탄은 전 세계가 가장 탐내는 물건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포탄의 가격이 4배 오른 $8,400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시작한 이후 서방 국가들은 방산업체의 포탄 생산량을 늘릴 것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장에 사용되는 포탄의 양보다 적습니다. 미국은 최근 몇 달 동안 더 많은 로켓, 미사일, 포탄 및 로켓 모터를 생산하기 위해 개조된 공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자국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서 거액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155mm 포탄 월 생산량을 10만 발로 늘리기 위해선 2025년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 국방부 무기 획득 책임자인 빌 라플란테는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2025년까지 포탄 생산량을 매달 10만 개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빠르게 포탄 생산을 늘릴 수 없는 이유는 애초 포탄보다는 전차 생산에 주력해왔기 때문입니다. 미 육군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포탄은 2만 4천 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는 한 달에 1만 4천 발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한국, 불가리아 등 동맹국과 포탄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155mm 포탄 50만 발을 한국으로부터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남북이 대치 중인 한국은 155mm를 계속해서 생산했습니다. 자주포 운용 비율이 높은 특성상 각종 훈련에서 155mm 포탄의 사용량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기본적인 생산 라인이 구비돼 있고 품질 역시 꾸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